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규화를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중복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데이터 중복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상현상이 발생하죠. 입력, 삭제, 수정과 같은 이런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이상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 중복을 해결해야 되고요. 데이터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정규화입니다. 우리가 학습할 범위는 1 정규형부터 5 정규형까지가 기본 흐름이고요. BCNF까지 포함하면 총 6개 정규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규화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설계 단계 때 수행하게 되고요. 정규화가 끝나면 물리적 구조로 맞춰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밑에 그림은 참고로 확인해 주시고요. 정규화를 먼저 간단하게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1정규형은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을 분해한다는 거고, 이때 도메인이라는 거는 속성을 말합니다. 속성. 즉, 속성이 중복되었다라고 하면 1정규형이라고 보는 거죠. 1정규형 대상이고, 그거를 분해하면 1정규형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1정규형 예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을 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즉, 중복된 속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이 원자값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정규형을 만족한다는 거고, 어떤 수강 릴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과목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성적이 중복돼 있죠. 중복돼 있죠. 이거를 원자값이 되도록 구성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게 1정규형입니다. 자, 그러면 정규화는 주제가 좀 커서요. 아마 이 강의의 러닝타임이 조금 길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만 참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살펴볼 거는 이제 2정규형, 3정규형, BCNF입니다. 2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관계고, 3정규형은 이행함수 종속관계고, BCNF는 결정자가 후보기관인 함수 종속을 말하는 겁니다. 요세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뭐 용어만 봐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기본기의 부분집합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본기 집합입니다. 즉, 복합기본기죠? 복합기본기고, A는 A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B의 부분집합입니다. 나머지 C, D, E, F는 이 AB 집합에 종속되면 정규화가 끝나는 겁니다. 그 궁극적으로 중복을 해소한다는 것은 기본키를 중심으로 레코드가 구분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기본키 집합에 종속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C라고 하는 이 속성은 AB 전체 집합에 종속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분 집합인 B에 종속된다는 거죠. 이때 B를 결정자라고 부릅니다. C를 종속자라고 부릅니다. 읽을 때는 B는 C를 결정한다. C는 B에 종속된다. 이렇게 읽습니다. 표기법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함수 종속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분집합으로부터 종속되죠? 부분함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부분함수 종속성이라고 있죠? 부분함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정규형 대상입니다. 분리를 어떻게 하죠? B와 C를 분리하고 뭘 남겨요? C를 분리하고 뭘 남겨요? 결정자를 남깁니다. B를 남깁니다. 그러면 AB
DEF가 남습니다. 결정자를 남기는 이유는 나중에 조인을 통해서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자를 남깁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표기법은 똑같습니다. F고요. 똑같습니다. 이때 똑같이 결정자하고 종속자입니다. 일반 속성, 일반 속성을 결정하죠. 이거는 이행 함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이행 함수 종속성. 이행이라는 건 트랜스퍼를 한자로 번역한 겁니다. 이게 옮길 이자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암기하기 편하도록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주인인 기본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행함수 종속성입니다. 뭐 암기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3정규형 대상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분리하죠? 분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F를 분리하고 E를 남깁니다. 이해하셨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후보키가 아니면서 즉 일반 속성이죠. 후보키가 아닌 일반 속성이면서 종속자가 기본키 또는 기본키의 부분 집합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표기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BCNF라고 합니다. 보이스 코드 노멀 폼입니다. 보이스 코드라는 보이스와 코드라는 학자가 만든 정경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분리법은 똑같습니다. DA를 분리하고 결정자를 남깁니다. 얘를 제거하죠. 그러면 복합 기본키에서 단일 기본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속성이 더 많다고 할 경우 이 기본키에 종속되는지의 여부 문제는 또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PCNF가 그런 거를 이제 유발시키죠.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잠시 눈에 익혀 두시고요. 2정규형, 3정규형, BCNF. 자, 일단 먼저 정규와 예시 중에서 요거는 2정규형하고 3정규형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게 함수 종속관계입니다. 좀 전에 제가 B와 C, E와 F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좀 더 제대로 된 속성 간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합 기본키죠. 표기법은 이렇습니다. 각 속성들은 사각형으로 표현하고요. 기본키는 한 번 더 감싸줍니다. 요게 학번이고 요게 과목 번호죠. 학번과 과목 번호고 성적은 어떻게 되죠? 전체 집합으로도 종속되죠? 그러면 경계선이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학부는 지도교수입니다. 뭐 어디로부터 출발했죠? 부분 집합인 학번으로부터 종속됐죠? 학번은 학과입니다. 지도교수는 학과입니다. 자, 이 구조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친구는 정상이죠?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있죠? 어쩐지 얘랑 유사하죠? 얘랑 아주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정규형 대상입니다. 어떤 함수 종속관계죠? 이행함수 종속관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분함수 종속관계. 부분함수 종속, 부분집합으로부터 왔죠? 부분함수 종속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도교수 학과 관계는 어떻게 됐죠? 요거 이행함수 종속관계죠? 3정규형 대상입니다. 분리 어떻게 되죠? 분리? 자, 잠깐만요. 분리 어떻게 되죠? 요렇게 분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분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분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경은 부분함수 종속성을 제거한다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수강 릴레이션에 보면은 쭉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요거죠. 지금 이 전경 쪼개는 게 학번 지도교수 학과잖아요. 학번 지도교수 학과 요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학번으로부터 종속된다는 거죠. 학번으로부터 종속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학번 지도교수 학과를 분리하고 뭘 남겨요? 결정자를 남기죠? 학번을 남기죠. 그럼 여기서도 학번 지도교수 학과를 분리하고 학번 과목 코드 성적이 남죠. 학번 지도교수 학과를 분리하고 학번 과목 코드 성적이 남죠. 이게 이 전경입니다. 그 다음 3전경을 보겠습니다. 3전경 이행함수 종속관계를 제거하죠. 지금 보시면 학번 지도교수 학과 중에서 자 지도교수 학과 관계가 3전경 관계죠. 지도교수 학과 관계가 3전경 관계입니다. 그럼 이게 두 개를 분리하죠. 지도교수 학과를 분리하고 그러면 결정자 남기니까 학번 지도교수 남겠죠. 학번 지도교수 남고 지도교수 학과를 분리하죠. 이게 3전경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포커스를 잃어버리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NF를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BCNF는 앞에 있던 예와 다르게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결정자가 후복기가 아닌 함수를 제거하는 게 BCNF고요. 결정자가 후복기가 아니고 종속자가 기본기의 부분집합이죠.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그죠? BCNF. 요 관계를 보면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학번, 과목 중에는 교수를 가리키죠. 그죠? 요거는 오케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수가 과목을 가리키죠. 이렇게 되죠. 요게 지금 후복기가 아닌 함수가 일반 속성이 기본키의 부분집합을 가리키죠. 또는 기본키나 기본키의 부분집합을 가리킵니다. 요게 BCNF라는 겁니다. 분리 어떻게 하죠? 교수 과목을 먼저 분리하고 교수를 남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교수가 과목을 가리키죠. 그러면 교수 과목을 분리하고 학번 교수가 남겠죠. 결정자 남기니까 학번 교수가 남고 교수 과목을 분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BCNF가 되겠습니다. 4전경은 다중값 종속입니다. 다중값이라는 것은 속성과 속성 간의 관계가 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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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 교수가 1대 n이고요. 또 과목 교재가 교수 교재가 또 1대 n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과목 교수가 1대 n, 교수 교재가 1대 n입니다.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공학에 박교수가 2교수가 있는데 또 박교수 안에는 A 교재, B 교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특이한 구조를 4전경이라고 하고요. 이걸 분리하는 방법은 기본키를 중심, 즉 중심이 되는 속성을 중심으로 모두 분리하면 됩니다. 과목 교수를 분리하고 과목 교재를 분리합니다. 과목 교수, 과목 교재 형식으로 분리하면 되는 게 4전경이고요. 마지막 5전경은 조인 종속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조인과 연관된 종속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셋 이상으로 분해해야지만 조인을 통해서 원본 복구가 된다는 말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자기적 언어의 세계 속성이 다대다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두 개, 자기적을 중심으로 두 개, 언어를 중심으로 두 개를 분해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분해한다고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셋으로 분해해야 되죠. 자기적을 중심으로 셋으로 분해하죠. 언어를 중심으로 셋으로 분해하죠.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5호 정경 대상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면 반복해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